난 어느 순간 그런 생각 들더라고. 어렸을 때는 막 어떻게 하면 연기를 잘할까? 막 그거에 혈안이 돼 있었는데 마흔 넘어가고 이제 멘탈 관리가 진짜 너무 중요한 거란 생각이 드는 게 2018년도에 일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는 내가 일이 많을 걸 대비해서 각오하자. 그런데 은근히 없었던 거야. 없어. 그랬을 때 멘탈이 18년도에 이것저것 많이 샀어? 이사 갔어요. 네, 그런 줄 알았어. 아니 그건 거 있잖아. 대출을 내 이름으로 그치. 많이 받았는데 됐죠, 작년 대비로 받은 거니까. 그래서 배우들이 일일비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 나는 항상 일일비 하자고 그러지. 안 좋을 때는 괴로워하고 좋을 때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좀 자신감을 좀 갖자. 그것도 좋아.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내가 내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줘도 그렇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냥 용기를 좀 내봤지. 형도 옆에 있고. 잘했네. 좋다. 여기 온 보람이 너무 있고. 되게 좋네요. 얘기 들으면서 형. 고마워요. 또 울어? 또 울 거야? 또 울어? 아니 진짜. 난 한 잔 건배 한번 하려고 해요. 아 진짜?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거기까지 가려고 합니다. 내일은 그럼 오빠 몇 시에 오픈하세요? 내일은 뭐 자고 갈 거 어떻게 할 거야? 아직 안 정했어? 동호는 자고 가고. 동호는 갈게요, 그러면은. 나는 가기는 갈 거 같아. 그래, 편하게. 왜냐면은 아기가 아침에 눈 떴을 때 엄마가 없으면 실망할 것 같아.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해. 왜냐면 아까 아침에 5시에 새벽에 준비하는데 큰애가 깼더라고. 엄마 옆에 따라다녀도 돼요? 그래서 엄마 20분 있다 나갈 건데 그랬더니 그래도 따라다니고 싶다는 거야. 너무 귀엽다. 근데 내가 걔한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 약간 본능적으로.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엄마가 태어난 이유는 너를 낳기 위해서였나 봐. 이랬어. 근데 마치 내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하는 말인 것처럼. 그래서 와, 이게 참 나는 되게 모성애가 부족하고 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도 그런데도 그 애가 내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말이 준비하지 않은 말인데 그게 툭 튀어나오더라고. 근데 그런 말을 해놓고 오늘 안 갈 수가 없잖아. 반전일지. 그잖아, 뭔지 알지. 아유, 고생했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들 하셔. 다음에 또 봐. 네, 또 현장에서 뵐 수 있어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즐거웠어요. 고생하셨어요. 송창식 선배님,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그리 가. 네, 오빠. 하도 미끄러워. 형은 오빠 고생하고. 안녕하세요. 야, 예능이니까 마지막에, 정희야. 소연님. 아니, 됐어. 아이고. 들어가세요. 그리 가. 와, 길이 진짜 미끄럽다. 정희야, 조심해. 네.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보자. 하나, 둘, 셋. 야, 아무도 안 봐. 야, 너무한 거 아니야? 형, 오빠는 진짜 어려웠는데, 저번 진짜 어려웠어서. 왜냐면 막 민성이 어떻게 저기지? 작품을 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되게 막 힘들었었을 때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가 있었는데 제가 진짜 완전 멘탈 나가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 나무를 이렇게 막 보고 있었어요. 오빠,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나약하고 왜 이렇게 심지가 사람이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마음이 흔들리고 막 그럴까요? 이랬는데 오빠가 저 나무가 얼마나 됐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저보단 진짜 오래됐겠죠. 그랬더니 야, 제가 얼마나 땅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있겠니. 저 나무도 바람에 흔들리는데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니?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니, 쓸데없는 얘기를 했구만. 저한테는 진짜 컸었어요, 근데 진짜로. 아이고. 저 일기 맨날 쓰거든요. 오늘. 잊지 말아야 할 말.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참 중요해. 나는 20살 때 회사 앞에서 택시 타고 가는 태현이 형한테 인사를 드렸었거든. 태현이 형이 그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완전 정점을 찍고 있었었고. 사랑해. 노래 한번 들어야 되나요? 그때 조인성 생각하며? 그때 차태현이 아니라?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되게 다정하게 어 인성아 뭐 술 한잔 마시자 했는데 정말 전화가 오셨어. 그래가지고 스무 살이었었어? 예. 어머 세월이 많이 흘렀다. 46살인데. 혹시 우리 얘기가 낫단 말이야? 이렇게 들리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굉장히 조심한다. 아니야 아니야. 야 같이 늙어갈 사이 그러지 말자. 아 나 보영이 나이 먹는 걸 몰라. 19에 먹 19에 제가 오빠를 만났어요. 와 서? 그래가지고 초반에 오빠 두 분이서 한다고 전화 왔었을 때 난 나갈 수밖에 없게. 미안해. 그러고 보니 보영이가 첫 스타트를 끊어줬네. 시청률은 아마 이게 제일 잘 나올 것 같아.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는 거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니까. 그래. 파이팅 하세요. 맞아. 아이. 저는 갑니다. 그래. 수고했어. 저는 갑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주 오늘. 내일도 고생하세요. 아주 도움이 많이 됐어. 밥 먹고 자야겠다 이제. 잘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어. 조심해 가. 거기다 써줄 거야? 네. 편지장 쓰는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의 새로운 알바님. 많이 힘드실 거예요. 보람은 있답니다. 이렇게 써. 그래 잘했어. 저는 이만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가고. 네. 빠이. 즐거웠어요. 재밌었어. 저도 재밌었습니다. 안녕 까미. 잘 있어. 저희는 까미인지. 내일 알바님 검둥이. 잘 부탁해. 이름이 많다. 갈게요. 빠이 들어가. 내일도 힘내세요. 운전 조심하세요. 파이팅. 잘 자. 감사합니다.